어서 오세요. 프린트 다육입니다. 저희 고객님이 지금 이 나나 후큐무니, 그러니까 나나양. 이 아이를 골라왔는데 요게 여름에 제가 그 바깥에 노지에 있던 아이인데요. 그때는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아이들을 살짝 물을 먹였어요. 오전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물을 이제 이렇게 털어주는 과정이긴 한데요. 지금 우리 고객님이 요거 식재해 가신다고 키핑장에 계시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민공방분 지금 타온 요거 이제 미리 요거는 찜해놓고 전화하시고 오신 거예요. 요거 17cm고요. 저희 이제 요것도 지금 다 이제 품절이 나서 없어요. 근데 우리 고객님이 이제 전화를 하셔갖고 오늘 오시겠다고. 제가 이제 이 시간부터는 제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할 일 다 하고 이제 영상 찍는 시간. 저 노는 시간. 우리 이제 다육이 보면서 제가 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니 오늘 오셔서 지금 언니가 하엽 제거도 해주시고 식재하는데 이렇게 도와주시고 집에서 댁에서 키우시다가 이제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키핑장을 가셨다는 반가운 말씀을 하시네요. 왜냐면 안타까웠거든요. 엄청 그 다육이 이렇게 손질해 갖고 기르시는 거 보면 진짜 열정적으로 하세요. 다육이도 엄청 찬찬하게 아주 꼼꼼하게 심어 놓으시는데 이게 집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색깔을 예쁜 색을 못 냈었거든요. 자, 딱 완전히 그냥 딱 요런 모양을 하고 있죠. 이게 저희 미소토로 제가 이게 아마 여름에 식재 놨을 거예요. 여름에 저희 이거 미소토로 이렇게 식재해 놓은 겁니다. 아유, 흙이 보슬보슬 좋지요? 아유, 버리기 아깝네. 자, 이렇게. 잘 내렸네. 좀 기특하게. 이렇게 뿌리도 잘 내려보면. 자, 보시면요. 자, 우리 회원님들 보세요. 제가 요 밑에 흙은 하나도 안 젖었어요. 지금 위에만. 위에 딱 제가 항상 요만큼씩 얘기하죠. 1인치 정도. 딱 1인치 정도. 요만큼 젖어 있잖아요. 요 수분으로. 얘 이제 버티라고 제가 그 정도 물을 오늘 주었거든요. 아우 근데 딱 그만큼만 젖어 있네요. 신통방통하게 요 정도 젖어 있어야 우리 그 선풍기를 틀어주든 키핑장에 계신 분들 한풍기를 틀어줘도 물도 잘 마르고 습도에 괜찮아요. 아유 예쁘다. 요 목대가 이렇게 예뻤었나? 얘가 엄청 묵은 아이를 제가 식재해놨던 거거든요. 진짜 뿌리 하나도 없이 싹 잘라갖고 식재했던 아이예요. 근데 저희 미소토에서 이렇게 잘 자랐네요. 좋네. 우리 사장님 맨날 고생하면서 흙 만드는데 참 괜찮네. 제가 미소토 만들 때 한 번을 칭찬을 안 해주거든요. 똑바로 해. 제대로 넣어. 옆에서 잔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진짜 알아서 척척 잘 만들기도 하는데 요즘 막 마사랑 막 상토가 얼어가지고서 저녁에 막 디벼놓고 구르고 가고 다시 그거 말르면 그때 또 다시 식재하고 막 그러거든요. 아 식재하는 게 아니라 버무리고요. 말도 이제 헛나와. 이제 이 시간 되면 저희가 이제 하우스가 추워져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 우리 막 고객님이 커피 타다 주셔. 춥다고. 따뜻한 물 마시고 하라고. 제가 약간 비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영상을 들으면은 그 코맹맹이 소리하고 제가 이렇게 약간 그렇죠. 제가 겨울 되면은 추워서 비염을 달고 살아요. 근데 그 요즘 그래서 그 작두콩인가 저기 작년에 그걸 보내주신 고객님이 있으세요. 그래서 엄마가 말려서 했다고. 제가 그거 아주 잘 끓여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예쁘네. 이게 진짜 이게 한 몸이 이렇게 저희 미소토가 희한하게 이렇게 뿌리가 잘 내린다더라고요. 자 뿌리 튼튼하고 줄기 튼튼하고 입장 광나고 윤택나라고 제가 넣는 아이가 그렇게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고맙게도.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 밑에 요 아이는 굳이 잘라도 되고 안 잘라도 되는데 요 아이가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여기 어차피 타원형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뿌리를 새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 뿌리를 굳이 다 잘라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름에 식재해 놨고요. 여름에 풀분에다 식재해 놓은 거라서
굳이 이거를 다 잘라내실 필요는 없으세요. 지금 실풀이죠? 요렇게. 제가 이거 농장에서 저희 미소토가 아닌 다른 이제 그 흙에 심어져 왔으면 제가 아마 이 뿌리를 다 잘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뿌리 상태 너무 좋죠. 뿌리가 지금 이렇게 예쁘게 내리면서 저 이런 뿌리 좋아합니다. 근데 아유 얘 잘 컸네. 진짜 뿌리도 하나도 없었던 아이인데 이렇게 예쁘게 뿌리를 싹 뚝 잘라서 완전 토막을 내서 뿌리를 새 뿌리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얼굴이 왜 이러냐면요, 목둥이인데 물을 제대로 안 주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오늘 제가 물을 살짝 줬었는데 다시 또 그 흙에서 또 나오네요. 어차피 얘는 일주일 후에 또 물을 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고객님이 또 키핑장 계신다니까 데리고 가서 또 물 잘 먹여 주시겠죠. 잘 키우세요. 아주 잘 키우시는 분인데 환경이 안 돼서 키핑장 가신 거라. 어우 참 좋으시대요. 집에서 펄을 갖고 있었는데 키핑장을 갔더니 아이가 이쁘고 빨갛고 너무너무 좋대요. 그죠? 이게 집에서 기르다가 키핑장 가셔갖고 키핑장에서 예뻐지는 거 보면은 그거 키핑장 들어가신 분들은 진짜 신세계예요. 신세계. 완전히 아 얘가 이런 색깔이 나는구나, 그거를 이제 뭐랄까 아이들을 보면서 새삼 아주 그냥 그 싱쿵싱쿵 해야 된다 하나?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 하죠. 자 여기 까만 애들은 요거는 이제 떼낀 것처럼 이렇게 상관없어요. 오래된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거니까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살짝 이제 저희 미소토에서 나왔어도 이렇게 살짝 긁어서 다시 또 미소토로 들어갈 건데요. 뿌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요런 뿌리는 그냥 식재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얘 이제 일주일 있다 찬물 먹고 그리고 또 한 2, 3주 있다가 이제 우리 고객님이 날 따뜻한 날 골라서 또 물을 흠뻑 한번 주시면 얘 얼굴 아주 활짝활짝 예쁘게 필 거예요. 아우 예쁘다. 얼굴 상태 너무 예쁘네. 버리기 아깝네. 이거 애기들 저기다 해야 되나? 자 이렇게 하고요. 키핑장 계신다 하니까 제가 여기다가 뭐 마사를 더 섞거나 이제 그런 건 안 하고요. 자 이렇게 모양을 보고서 딱 이렇게 이제 제가 화산석으로 데코를 할 거예요. 얘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목대가 있어서 목대를 조금 살려서 심을 거예요. 한번 보고요. 살려지는지. 아이고 이 화분하고 딱이네. 아, 저한테 나나오쿠민이 심을 건데 화분을 어떤 걸 선택하면 되냐고 그러길래 저희 나나오쿠민이 아이 얼굴에 맞춰서 제가 화분을 선택해 놨었거든요. 오신다 그래서. 예뻐. 완전. 이렇게 하고요. 얘 지금 목대에서 새꽃도 엄청 나와요. 이게 목대를 한번, 목대가 아니라 뿌리를 한번 잘랐다가 지금 뿌리, 새뿌리를 내린 아이라서요. 목대를, 밑에를 잘라줬기 때문에 아마 새꽃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화산석으로 대고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좀 예쁜 거. 돌도 보면은요 예쁜 돌들이 있어요. 생긴 거. 그래서 이 골라 쓰는 재미도 괜찮다니까요. 쏠쏠하니. 자, 이쪽도 이렇게 살짝. 그래서 제가 통풍도 될 겸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 넣을게. 제가 오늘 그 우리 고객님들한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연면십이라고 그런 식으로 제가 아이들한테 오늘 물을 좀 주었어요. 너무 말라갖고 아주 물을 주는데 흙 냄새가 엄청 났어요. 괜찮네. 이 민공방분이 화분이 웬만하면 다 아이들을 이렇게 받쳐주는 것 같아요. 뭘 식재해놔도 이쁘더라고요.
밑에서 새꼬가 아주 뽀글뽀글뽀글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딱 도드라지게 나와버린 아이들은 식재하기도 편하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그 환풍기를 틀어놓거나 선풍기를 틀어놨을 때 요게 통풍이 잘 돼요. 사이사이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물음이 덜 하지요. 사이사이. 한번 여기다 또 이렇게. 마사토로 마감하기도 좋네요. 뿌리도 안 털었겠다. 아니, 뿌리도 안 잘랐겠다. 그냥 요 사이사이가 다 보이니까 여기다가 마사 마감까지 다 해주고요. 요런 아이들은 진짜 심는데 아주 편해요. 거기다 얘가 또 한 몸으로 연결된 아이라서 여기서 이제 사이사이에 지금 새꾸가 나오면 또 이 자리가 메꿔지면서 아주 예쁘게 클 것 같습니다. 괜찮네. 이렇게 해서요. 자.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우리 고객님 또, 요거. 지금 요 아이, 제스타. 제스타는 여기다가. 지금, 핑크가 낫겠네요. 자, 요렇게. 빠져있고, 여기서 봐라. 자. 숯불 좀 넣고요. 숯불이 좀 많이 들어갔어. 왜냐면요, 흙이, 리소토가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 아이도 지금, 제스타도. 자, 보시면, 우리 고객님도 보시면 다 요만큼씩, 지금 물이 요만큼씩 먹었죠. 얘는 흙이 이렇게 다 뭉쳐가지고서요. 아주 뿌리가 요거밖에 없네요. 아이고. 여기서 살고 있는데. 얘도 여름에 노지에 있던 아이라서 아주 줄기 자체는 아주 튼튼하게 잘 자랐네요. 이건, 요건 아무것도 아니네. 자, 이렇게. 이것도. 여기. 아주 사장님이 애처가세요. 오시면은 이렇게 탁탁 이렇게 물건도 예쁜 애들 골라주시고 사모님한테 참 좋으신 분이세요. 부부 금실이 좋죠. 자, 이렇게 살짝살짝 이제 제가 아까 옆면시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녁에 건으로 그 물 터는 거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털어서 아이들 환풍기 틀어주고 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시들시들 했던 애들이 조금 목 좀 축이면서 자 요렇게 집어넣어서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키를 맞춰서 자 위에는 아이들이 높고 아래는 밑에서 무슨 꽃을 받쳐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요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예쁠 것 같아요. 요렇게 이렇게 하고 이것도 뿌리 끊을 게 없어서 안 끊었습니다. 자, 이쪽이 볼까? 다시 한번 거꾸로 넣어볼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합식은요, 이렇게 모양을 맞춰서 그냥 하시면 되세요. 내가 어떤, 합식은 진짜 두 녀석을 같이 합해놓는 거잖아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고요. 어떻게 보면 모양을 딱 맞는 모양을 잘 만나면 쉽고 그래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이게 최선인 것 같긴 한데. 괜찮네요. 자,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마치 한 몸처럼 그런 얼굴이 됐을 때, 이렇게 미소토를 옆에다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꾹꾹이. 꾹꾹이 해주시고, 뿌리 사이사이. 뭐, 아까 뿌리라고 할 것도 없죠. 얘는 지금. 제스타는 진짜 얜, 아름다운 아이예요. 여름에 살짝 얘 같은 경우도 그 여름에 직광에 있으면은 이 아이가 약간 그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갈색 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농기시마에서 오는 홍매하나 그런 병이 살짝 와요. 그러니까 직광을 살짝 피해 주시면 되세요. 직광만. 여름에요. 지금은 햇빛을 원 없이 보여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색감도 예쁘게 나고 이 제스타도 묵으면 묵을수록 떼굴떼굴하니 이 로제트가 엄청 예쁜 아이거든요. 요거 한 입은 딸게요. 한 입은 여기 있어서 어색하니까. 자, 이렇게 사이사이 핀셋을 한번 넣어보세요. 흙이 이렇게 핀셋을 꽂아서 이렇게도 들어가면은 흙을 더 채워주시면 되세요. 자, 간단하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예쁜데요? 마치 한몸 같이. 요거 잘 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뻐 예뻐. 이렇게 합식을 해놓고 모양새가 잘 어우러지면 뭐라 그럴까, 그 저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런 아이들 해놓고도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아, 어울리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두 아이 이렇게 나나우쿠미니 그 다음에 제스타. 나 이뻐요? 네? 이쁘냐고요? 네? 아니, 얘가 이쁘냐고요? 왜 사장님이 이뻐? 얘 이쁘냐고. 네, 이뻐요. 자, 요렇게 해서 화장석이다. 아, 한 번씩 이렇게. 예쁘죠? 이뻐요, 언니. 마음에 네. 드세요? 너무 이뻐요. 네. 요 두 아이 주인이세요. 자, 아이고, 이쁘다. 제 제스타도. 엄청 예쁜 애 있습니다. 그 아이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렵지 않게 키우는 아이가 그 아이고요. 자, 제스타 같은 경우는 살균 살충제를 잘 쳐서 방제를 해 놓으면요, 여름 정말 끄떡없이, 제가 아까 직과 완전히 강한 햇빛만 조금 피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뭐라 그럴까, 아주 편한 아이. 순한 아이, 순둥순둥한 아이. 그리고 나나우크미니 정말 이쁘죠. 이 손톱 좀 보세요. 아유, 진짜 꽉 깨물어 주고 싶을 정도로 손톱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지금 도대체 얼굴이 몇 개야? 사장님 정말 물건 잘 고르셨어. 우리 남자 사장님이 고르셨어요. 우리 와이프한테 사주려고. 이야, 얼굴이 몇 개야? 이거 제가 그냥 꽁꽁 숨겨놓은 아이인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나나우크미니 그 다음에 제스타, 저희가 저기 앞전에 금요일날 판매 영상 나갔던 민공방분의 하나는 타오녀, 하나는 이제 세트 판매했던 76,000원짜리 세트 판매했던 그 중에 한 화분에다가 이렇게 롱분에 식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또 날씨가 이번 주 내내는 조금 썰렁하고요. 토요일쯤에는 조금 또 날씨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물 주는 거 이제 저 계획을 잡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하우스 아니고 하니까 아까 아침에 와서 아침부터 아까 2-3시까지 물을 살짝 줬습니다. 이제 저녁 때 이제 물을 털어주고 집에 가야 되겠죠. 환풍기 틀어놓고요. 자,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트우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